가수 겸 배우 임창정. 그 역시 소주를 기준으로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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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병의 주량을 자랑, 대주가 지수 90%를 기록하며 6위에 올랐는데요. 아, 발라드 가수 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 임창정. 소주 한 잔이란 불의의 명곡까지 보유하고 있는 임창정. 과연 그의 알코올 사랑은 어느 정도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평소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해 한때는 주식처럼 매일 술을 먹기도 했다는 임창정은 요즘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건강을 위해 옛날만큼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친한 사람은 또 먹어요. 이 사람의 그 느낌과 냄새가 아, 내가 이제 좀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먹나 봐요. 총각 시절엔 배우 류승범, 봉태규, DJ DOC 등 내로라 하는 연예계 주당 스타들과 함께 그 이름도 주당스러운 친목 모임 만신창의를 결성해 어마어마하게 술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얼마나 애주가였던지 단순히 놀고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닌 제가 하는 가게로 다 놀러 오라 그래서 공짜로 다 준다고. 지난 2014년엔 실내 포장마차를 직접 개업해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 청정이 그 포장마차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고 그러던데? 어? 잘 돼요. 많이 사랑해주고 다 잘 되는데 이걸 내가 돈을 벌으려고 뭘 하면 음식 퀄리티도 그렇고 그럼, 서비스 그럼, 퀄리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현재 전국 32여 개 매장에서 수많은 애주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가끔 가게에 방문해 손님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사장이기도 하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이니까 내 노래가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아 옛날에 내가 거기 갔었을 때 임창정이 나랑 사진 찍어줬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예, 그렇게 옆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좋다. 좋다. 예. 그런데 아무리 주당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독특한 술 버릇을 가지고 있었으니 사실 그는 취기가 오르면 흥이 과하게 넘치기 시작해 반주가 있건 없건 마이크가 있건 없건 누가 대형가수 아니랄까봐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저는 술 먹을 때 그게 있어요. 심지어는 작사 작곡까지 한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가사를 쓰는 것은 물론 생각나는 멜로디가 있으면 콧노래로 녹음을 해놓았다가 다음날 제대로 작업을 한다는 임창정이 술로 시작해 술로 완성한 노래의 정체는 바로 대표곡 소주 한 잔을 비롯해 또다시 사랑, 나란 놈이란 내가 저지른 사랑까지 히트곡이란 히트곡은 모두 최종 작사로 탄생시킨 곡이었던 것. 이야, 창정 씨. 히트곡 탄생에 이런 비화가 숨어 있었어요? 정말 남다른 술버릇이다. 술을 먹을 때만큼은 내일도 어제도 아까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즐기는 이 순간이 인생이다라는 얘기죠. 지금이 인생이다! 좋아. 술에 대한 무한 애정으로 포장마차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물론 가슴 적시는 작사 실력까지 발휘 연예계 대표 애주가임을 인증한 임창정이 명단 공개 6위에 올랐습니다.